계속해서 기독교와 인문학을 인문학이 됐어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안다는 거 참 어려운 거죠.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 누가 있고 참 이렇게 뭘 알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저라고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다 뭐 참 오염되고 잘못된 건데도 그게 뭐 좋은 줄 알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뭐 강단에 있으든 뭐 또 뭐 가르치는 현장에 있으든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쳐 왔죠. 참 알게 된 거 나누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제가 뭐 다른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모르는 분들에게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심정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여러 영상을 올리지만 참 그런 분별을 통해서 결국 핵심은 설교다. 목사도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성도도 설교 열심히 듣고 설교 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성경대로 설교하고 또 성경대로 설교 듣고 성경대로 살아가자. 그게 핵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인문학 이렇게 말해도 참 이 인문학 참 이렇게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참 저도 참 얼마나 옛날에 참 모르고 그랬을까 참 옛날 그런 모습들 생각납니다. 어쨌거나 참 설교 바르게 참 하고 또 바르게 듣고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하여튼 뭐 제가 앞서 올렸지만은 설교 신청하시라고 올렸지만 그냥 뭐 여러 분별할 수 있는 여러 뭐 자료들 보고 영상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교 신청하시고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저기에 이제 온라인에 그러니까 유튜브에는 설교 일부러 다 놀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정말 원하는 분들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상에 툭 올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아직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설교 신청하시고 설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45페이지 보면은 이 고백처럼 이어령 교수는 문학의 한계점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지성의 거장 고 신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감에 대해서 말을 해요. 46페이지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비를 함께 맞으며 가는 것이 공감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신영복 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일찍이 공감이란 비를 함께 맞으며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 그를 돕는 길인가 하는 면에서 회의를 느낀 것이다. 도울 능력은 이때 만남이 없는 관계와 만남이 이때 도울 힘이 없는 관계가 있다. 같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공감과 사랑이 참 좋지만 비를 피할 우산이 없는 빛 속의 만남은 인생을 슬프게 한다. 이렇듯 사람은 공감까지는 할 수 있지만 도울 힘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인문학이 그렇다. 공감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을 도울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함께 비를 맞으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비를 피할 우산까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정말 너무 성경과는 다릅니다. 인문학이요. 인문학을 여기 말했듯이 그 공감은 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도울 능력이 없다. 인문학이. 근데 하나님은 함께 비도 맞아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비를 피할 우산까지 주신다. 정말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문학이 막 고민하고 공감하고 그래 하지만 그런 인문학을 그렇게 막 인문학이 그까지 해줄 수 있지만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그런 인문학을 배우면 그죠? 인문학을 막 이렇게 본질을 고민하고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인문학이 본질을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게 그게 돌아올 수 있냐고요? 그 인문학을 배운다고 해서 그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인문학을 가르치면 여러분 회개가 일어날까요? 인문학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도 아닌데 뭐 하려고 회개하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비를 맞으시는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뿌리고 피할 우산도 주신다? 아니 인간의 피를 위해서 그렇게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뭔 이렇게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인간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정말 저 그런 게 참 알 수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뭘 봅니까? 그 유대인들이 필요한 거 여기 말한 것처럼 뭐예요? 함께 비를 맞고 공감하고 비를 피한 우산을 주신 그런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필요성, 그런 참 고난과 참 자기들의 핍박 속에서 이 로마의 핍박 속에 막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막 살았지만 그럼 예수님께서 로마를 쳐부숴 주셨습니까? 그런 거 안 하셨다니까요. 오히려 인간의 죄인됨을 말씀하시고 복음이 필요하다,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시고 죄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로 진격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비를 맞으시고 공감하시고 피할 우산까지 비를 피할 우산까지 주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울고 웃으셨다. 그리하여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며 이해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이다. 여기 이게 아니 이렇게 읽으면 뭐가 잘못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정 목사님 그 말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냥 이게 복음이면 이 복음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왜 인문학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그냥 괜히 억지 부리고 막 이렇게 막 트집을 잡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슬퍼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신 건 뭐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는 못 보고 자기 의로 가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참 하나님의 참 그런 양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이상 국가를 이루려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지 단지 그냥 우리의 어떤 고통 아픔 그런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 그래 울고 웃으시고 그래 하셨습니까? 그냥 단지 인간의 고통을 고민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이렇게 할 필요면 뭐 하려고 인문학이 필요하냐고요. 인문학은요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 인문학이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그냥 이것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 억지 부려요 그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뒷페이지 가면요 48페이지 가면 이렇게 해놨어요. 프란츠 카프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방황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인용하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 개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한 개의 눈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 잘 구조를 잘 보라는 거예요. 카프카가 이렇게 말했다는 뭐라고요? 우리에겐 길이 없다. 우리 길이라는 것은 방황일 따름이다. 이렇게 카프카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그러니까 천 개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이 있는데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카프카가 그렇게 해줄까요? 카프카가 말한 것이 그런 거냐고요. 카프카는요, 변신해서 이 삶의 부조리를 실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의 존재의 모습은 뭐냐? 그걸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거, 이 자본에 휘둘리는 그 가족을 보면서 그런 억압과 지배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상실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막 이렇게 막 그려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카프카가 이게 뭐 우리에겐 길이 없다, 그래서 방황만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인용하면서 예, 밖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한계의 눈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연결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프란츠 카프카가 말하는 그런 거는요, 그냥 이 자본주의의 부조리, 억압, 지배, 그럼 인간은 뭐야? 이런 고민들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할 만한 끈이 없다니까요. 실존주의가 무슨 하나님께 그 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래 말을 해도 그래 실존주의는 저런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야. 그래 실존주의가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막 고민하고 그런 것밖에 길이 없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길이 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물론 그런 접근들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그런 설교에서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도 실존주의의 한계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했듯이 이런 내용들이 마치 이런 아까 말했잖아요. 앞선 말했듯이 인문학은 명답 정도이고 정답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인문학은 어느 정도의 그런 정답은 아니지만 명답까지 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인문학의 여러 요소들을 그냥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혼합이 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이 진지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가르치는 건요, 인문학을 섞는다고 해서 인문학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한다. 그러나 인문학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또 인문학이 그 요까지라는 게 뭐예요? 부여하는 의미가 뭡니까? 인문학이 명답이다. 인문학이 무슨 명답을 주겠어요? 명답이나 정답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독교 신앙으로 간다면 이렇게 마치 이런 이어령 씨가 마치 지승에서의 영성으로 만난 그 실체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이 프란츠 카프카의 이런 내용들이나 이런 걸 말할 때 결국 인간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믿은 성도는 이런 인문학에 오염되지 않고 성경대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교 바르게 듣고 설교 똑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설교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묘한 차이, 제가 이 책 계속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 제가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문학과 혼합되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그대로 순수하게 가르쳐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길이 좀 쉽지 않아도 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길을 참 잘 마치고 저 천국의 영광이 이르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